경상 반갑습니다. 차가랑 기술사 김창봉입니다. 자, 오늘은 하도 이 벨트 문제 때문에 그 TG하고 오피러스가 어제도 오피러스가 여기 와서 소리를 잡아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걸 여기까지 먼 길에서 와서 자주 이런 분들이 오셨어서 아주 그냥 성가사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TG 그랜저나 오피러스 그랜저가 펜벨트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대부분.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자, 벨트가 이와 같이 걸려 있죠. 예, 카메라로 좀 표현이 잘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예, 자, 걸려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근데 이렇게 벨트가 걸려 있는 차량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시동을 걸고 또는 열을 받아도 드라이브를 엮게 되면 또는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또는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 제네레이터 풀리 원웨이 클러치가 없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흡수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드글드글드글드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런 떨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의 그 본질은 바로 그 펜벨트 장력 조절해 주는 오토텐션에서 그냥 떨게 돼 있어요. 이런 진동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쭉 이렇게 그 벨트를 다른 방향으로 걸어주다 보니까 아주 효과도 만점이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벨트가 이렇게 종류는 걸려 있다 했죠. 자, 보십시오. 제가 벨트를 이렇게 걸 겁니다. 자, 이렇게 걸게 되면 댐퍼 쪽에가 진동이 가지 않습니다. 오토텐션 쪽에가 털질 않아요. 자, 보세요. 자, 비교가 되죠? 자, 이것을 또 이 차만 그러냐? 그러면 다른 차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 TG 그랜저가 무려 3대가 들어왔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차를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과연 이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가. 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자, 소리 날 수 있게끔 드라이브를 연다든지 또는 핸들을 한번 조작해보세요. 브레이크 잡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살짝 가속페달 살짝 밟아보세요. 드르르 소리가 나죠? 드륵드륵. 그 핸들을 좌우로 한번 틀어보세요. 갑자기 또 한번 탁 틀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지는 않지만 잔진동이 드르륵 이런 식으로 하다 크니까 이제 이 차도 사실은 타 정비업체 가서 보니까 뭐 원별을 갈아야 된다는 등 또 파워 스테링 펌프를 갈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애매하니까 또 그쪽에서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그 벨트를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꺼주세요. 키 뽑아버리세요. 자, 요 차도 한번 보시죠. 지금 동일한 차가 지금 이 차도 본네트를 열고 대기 중에 있거든요. 보십시오. 펜벨트가 지금 여기서 걸려서 바로 제네레이터에서 그 에어컨 펌프로 가지 않고 아이들 베어링을 거쳐서 들어갔죠. 예. 자, 그러면 이 하얀 이 은색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 때문에 지금 차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 차 한번 가보실까요? 이 요 차도 또 똑같은 TG 자동차입니다. 이 차도 한번 보시죠. 자, 벨트가 예전처럼 똑같이 걸렸어요. 예, 그렇죠? 얘도 지금 제네레이터 플리에서
에어컨 컴프레셔 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아이들 배하는 쪽을 거쳐서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그 벨트가 걸려 있으면 오토텐션이가 막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이 떨리는 소리가 차마다 태연히 저 오토텐션이가 아주 건강한 상태는 소리가 좀덜 나고요. 이거 조금 좀그 마모된 차량들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벨트가 오래돼서 탄력성을 좀 잃어버리면 더욱더 심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벨트를 또 걸어놓고 텐션이가 뜬가 안 뜬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자, 이 차를 지금 현재 벨트를 거는 방식을 달리해서 이와 같이 걸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이 텐션 베어링입니다. 자, 드라이브 해보세요. 핸들 끊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리가 전혀 나진 않습니다. 벨트 거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소리가 전혀 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또그 은색 차량 가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검은색 차는 해서 보냈고, 이 은색 차는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그 소리 음이 여러분들이 또잘 모를까봐, 내가 이 공구를 가지고 텐션을 이렇게 잡았을 때, 드라이브를 했을 때 얼마나 진동이 심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나사가 대기만 해도 상당히 덜덜 떠는 게 보이시죠? 자, 공구를 한번 거기다 끼워볼게요. 여러분들은 자,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상당히 진동이 심하죠? 자, 이것을 팬벨트를 우리가 다시 교체를 거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동 꺼주세요. 자, 팬벨트를 이렇게 해서 바로 직선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죠? 팬벨트를 종전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자,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자, 여기에 아니, 여치 말아봐. 잠깐만. 자, 여 봐봐. 여러분 어쨌습니까? 공구 머리가 볼트가 닿았을 때 정확히 막 떨진 않죠, 이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어쨌습니까? 약간 진동은 있어도 아까 같이 막 드르륵 드르륵 하진 않죠? 그죠? 예. 자, 이와 같이 오토텐셔너가 거의 진동력이 없이 약간만 움직일 뿐이에요. 아까는 막 어떻습니까? 개털 대기 막 덜덜덜덜 털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볼트 머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예, 약간 떨기는 하지만 소리를 낼 정도로 떨기는 않거든요. 그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정비 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차량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려야 되냐면 지금 제네레터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지금 현재 좌우로 다 같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 풀리가 틀립니다. 이 풀리가 보시면 원웨이 클러치라 해가지고 일방향 클러치.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동력이 전달이 되고 한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안에 지금 날개가 지금 돌아가죠? 제가 이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쪽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또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에는 안 돌아가지만, 여기는 안 돌아가지만, 이게 슬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립 일어나죠? 이거 보세요. 슬립 일어나죠? 반대로 돌려볼까요?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돌아갑니다. 발전기에 이와 같이 원웨이 클러치가 들어있는 타입의 풀리가 들어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팬벨트를 걸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경우에, 너 저리 가.
나는 끝났어, 오늘. 자, 이쪽 보세요. 제네럴 플리가 원웨이 클러치가 없는 그냥 일반 그 플리로 이렇게 장착되는 것이 상당히 대다수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얘는 이 부분에가 나사로 바로, 너트로 바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안에 이게 날개를 잡으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돌아가지 않죠? 예. 이런 차에 채널에다가 장착된 차량들은 바로 이와 같이 걸어주시면 오토텐션의 수명도 길어지고 또 소음도 고객이 원하는 소음도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또 해보지 않고 이렇게 또뭐그 벨트를 편법이 몇 천이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제가 사실상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정비 기준값도 있고 한계값도 있고 여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정비는 옛날 그 과거에 우리 그또그 정비 그 선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놓은 그 기준값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내 체위에 맞게끔 나사를 내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너트를 조였다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의 체위는 뚱뚱하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키가 더 크신 분들은 똑같이 하려면 안 맞아요. 자기 자신의 몸에 맞게끔 또 자기 자신이 연구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제작사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비 기준값의 한계점, 그 기준값에서 좌우 경계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걸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 팬벨트 오토 텐셔너가 진동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벨트를 걸어 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진데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의 차량들은 오토 텐셔너 볼트가 상당하게 진동이 심합니다. 막 그르르 하고 심해요. 그래서 오토 텐셔너 수명도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혹시나 또 멀리 타 지역에서 이런 소음의 원인 규명이 안 돼서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팬벨트 거는 방향을 우리가 잠깐 해주면 한 2분 정도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 사항으로 절대 여기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고 또 필요하면 전화해서 우리 정비사님이나 시청자분들을 찾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해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아주 폭주가 돼서 우리가 지금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그래도 전화를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꼭 벨트 방향을 나도 헷갈리네. 요새 하도 그냥 선거에 당이 많아서 헷갈리네. 요것도 헷갈리려고 그러네요. 자, 이와 같이 벨트를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